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소연입니다.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이요. 한 달 사이에 8조 원 가까이 늘어나면서 역대 세 번째 규모로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가 정책들은 수없이 많이 내놔요. 그런데 부동산 시장이 점차 진정되질 않은 기미를 보이자 그냥 사람들이 돈 더 주고 그냥 사버리지 뭐 이런 행동들을 많이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왕 살 거라면 긴 안목으로 정말 실패하지 않는 곳에 투자를 하셔야 되죠. 저희가 전략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하시죠. 부동산 가이드 출발합니다. 전화 주십시오. 2077-6330번 전화 주시고요. 궁금한 사항들 점검해드리겠습니다. 797-0300번 문자번호고요. 부동산과 관련된 질문만 접수받을 겁니다. 두 가지 번호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랄게요. 오늘 신화경제연구소 신화선 대표와 함께하는 날입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대표님, 네. 인천 도화동인가요? 뉴스테이보 뭐 국내 1호? 뉴스테이, 뭐 네. 성공적으로 청약 뭐 성공했고 인기 많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던데요. 네. 연내 4천 가구가 더 나올 것이라고 예정돼 있다고 해요. 네, 어떻게 네. 좀 새로운 좀 돌풍을 불러일으킬 만한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 뉴스테이를 할 시행사 시공사들의 돌풍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시행하는 자들이 수익이 날 것이다. 이건 거죠. 그러니까 네. 실제적으로 내용이 안에 있느냐는 그 안에 임차가. 실제로 우리가 그 준공공 임대도 연 5% 올려야 되고 평소보다 임차가를 낮춰야 되고 그래서 실제 갖고 있는 사람도 안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3%를 올려야 되고 뭐 얼만큼 건폐율을 낮춰가지고 그 싸게 분양을 해주냐에 따라서 임차가가 정해지는 거거든요. 네. 그럼 나중에 실질적으로 임차가가 정해지는 게 정해진 임차가에 의해 가지고 나의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는데 그게 과연 받쳐질 수가 있느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분양률이라든가 아니면 경쟁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나오긴 하지만 이게 진짜로 가치 상승이 내가 기회비용을 잘 이용해서 쓸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한 거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래서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부동산이요. 네네. 분양시장 뜨겁다고 해서 분양시장 가볼까 하면 옥석 가려야 된다고 하고요. 뉴스테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약 돌풍 한다고 해서 그냥 고지고대로 다 따라다녀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안에 내용이 무엇인지 한꺼풀로 벗겨서 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전략 잘 짤 수 있게끔 그 시각을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2077-6330번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많이 전화주세요. 첫 번째 시청자님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빨리 만나러 가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어느 곳 궁금하신가요, 시청자님?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이요. 반포동 아파트인가요? 예, 주공 아파트. 주공? 1단지. 1단지. 가지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관심 두고 계신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이거를 어떻게 할까? 고민이신 겁니까? 이제 재개발 예정지인데. 네. 지금 매도한 게 날까? 아니면 재개발이 날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반포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주공 1단지 말씀 주셨는데요. 대표님, 전화 좀 받아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네. 네. 반갑습니다. 그 목소리가 되게 원래 이렇게 어려 보이시나요? 되게 옅대 보이시는데 반포주공 1단지 그러면 가격이 만만치 않은데 상속이나 뭐 이런 증여 이런 걸 받으신 건가요? 예. 그렇죠. 그럴 겁니다. 이게 지금 시세가 몇 평형이시죠? 32평. 예, 지분이 꽤 많죠? 딴 지분이. 예, 예 지분이 지금 어떻게 되시죠? 그 자세한 건 모르는데. 땅 집은 모르세요? 예. 조합 게 상속 받으셔가지고 이게 내용을 전혀 잘 모르시는 건가 보다. 지금 예. 그러면 지금 그 물론 이제 뭐 상속에 대한 요거는 상속 등기 하실 때 공시지가로 잘못하셨다가 양도세를 더 많이 맞으니까 하실 때 굉장히 잘 하셔야 되는 부분도 일단은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1단지 같으면 지금 시세는 어떻게 되는지 아시고요. 예. 예, 얼마 정도 하죠? 22억 정도 하는 거예요. 네, 21억에서 22억 정도. 지금 이제 여기가 그 1주구면은 반포 1 지금 단지 중에 주공 1 단지 중에 몇 주구에 계신 거예요? 1, 2, 3, 4주구가 있거든요. 주구. 100
105동인데. 105동인데. 자, 잘 모르십니다. 지금 123주구, 124주구 같은 경우는 2013년도 경에 그때 이제 뭐 설립인가가 났고 지금 14년도 12월 때도 조합설립인가 이런 식으로 해서 나고 있고 따로따로 움직이는데 통합에 대한 이야기도 가고 있고 서울시하고 지금 그 용적률 관계 때문에 지금 부닥치고 있고 막 굉장히 복잡해요, 안에가. 옆에 좀 조금 더 올라가면은 뭐 10만포라든가 경남 막 팍팍팍팍 돌아가고 있는데 여기는 약간 버벅버벅 이렇게 원래 먼저 됐어야 되는데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되기만 하면 굉장히 좋은 자리인데 되기 전에 지금 좀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 지금 지분이 이렇게 30평대 이상 되거나 이런 것들이 여기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25평 아파트 두개 받으면 4억 정도 마이너스로 돌려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물론 그것은 진짜라고는 볼수 없습니다. 청산이라는 게 이전 곳까지 나가지고 청산이 돼야 진짜 청산이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들은 뭐 아직 사업 시행인가도 안 나서 제대로 된 것들도 아니지만 그거는 정확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다 믿을 수는 없고 일단은 되기만 하면 굉장히 좋은 자리니까 지금은 바람을 더탈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읽어주는 거를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는데 25평 아파트랑 또한개 25평 아파트랑 마이너스 4억, 22억에서 마이너스 지금 길 건너에 25평 아파트들이 지금 시세가 10억, 11억, 12억 하거든요. 그거만 합쳐도 22억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4억이다. 그러면 3억에서 4억이 아직 남아있는 게임이다. 지역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든 아니든 사실은 진짜라고도 할수 없고 가짜라고도 할수 없고 지금은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건 없지만 지역에서 바람이 지금 타고 있는 게 사업 시행인가가 아직 안 났기 때문에 사업 시행인가가 나게 되면 여기서 바람은 더 불겠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매도하지 마시고 이것은 사업 시행인가 나고 나서 그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때까지 가격이 빠질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네, 시청자님 고맙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 물건에 대한 어떤 정확한 정보를 좀 공부를 하시고 오시면 여러분들께서 전략 세우시는데 더 편리하게 얻어가시는 게더 많을 것 같아요. 2077-6330번 통해서 전화 접수 받고 있습니다. 다음 분.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시청자님, 어느 곳 궁금해서 연락 주셨어요? 아, 저희 집 매도 시기가 지금 네. 해도 괜찮나 해서요. 어느 곳이에요? 부평구, 인천시 부평구, 예. 북계삼동, 북계삼동. 상호 10년 보람 아파트. 네네. 언제쯤 매도를 해야 되나? 이게 이제 예. 궁금하시다고 말씀하셨죠? 알겠습니다. 인천 부평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북의 3동에 있는 아파트.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예,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인천 부평구 북계동. 여기는 실제 거주를 하고 계신다고 지금 얘기하신 거죠? 네네. 아,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굉장히 큰걸 갖고 계신데. 그동안에 매도하려고 한번 해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지금 하려고 하는데. 아, 지금. 그 전에 한번 매도를 시도해본 적도 없고, 시세 알아보신 적도 없고. 시세는 알아봤어요. 요즘 말고 예전에. 예전에? 예. 예전에 안 알아봤어요. 아, 매도하려고 한 적이 없으니까. 여기 네. 살아보시니까 어떠세요, 주변이? 되게 좋아요. 그쵸. 살기 되게 네. 좋습니다. 근데 네. 이제 여기는 사실 주된 평형이 25평에서 30평인데, 아니에요. 지금, 41평 하나. 아, 여기 이제 이 아파트는 단일 평형 41평 하나인데, 네. 주변에 있는 수요자들의 주된 평형이 그분들이 요구하고자 하는 수요자의 니즈는 25평이랑 30평에 맞춰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역적으로. 이 아파트는 41평이지만 전체적으로 아파트에 대한 그 레벨은 사고자 하는 레벨은 25평에서 30평에 맞춰져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 워낙 살기가 좋으니까 이게 이제 전세가 굉장히 레벨이 높아요, 지금, 여기가. 거의 네. 매가 4억인데 전세 한 3억 정도. 그러니까 지금 사는 건좀 그렇긴 하지만 3억 주고 넓은 평수에서 널널하게 사는 거예요. 공기 좋죠, 물 좋죠, 편의시설 좋죠, 모든 게다잘돼 있거든요, 근처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에 대해서 뭐 사고자 하는 것보다는 뭐좀 이렇게
전세를 해가지고 오래 그냥 편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성향이 더 강할 것이고, 그렇다고 그래서 이 물건에 대해서 가격이 뭐 팍팍 떨어지냐, 그러니까 수요자도 사실 41평을 인천 쪽에다 주고 살 사람들이 이렇게 많진 않아요. 근데 지금 그냥 살기 좋으니까 전세도 계속 올라가고, 5년 동안에 지금 2만 세대 계속 이주하면서 가격도 지금 현재 그 마치 막 오르는 것처럼 느낌도 있긴 한데요. 가져가도 편히, 그러니까 아주 살기 좋기 때문에 가져가시면 실거주 목적으로 괜찮고, 만약에 매도하셔서 차익을 바란다 그러면은 조금 더 중심부로 들어오시는 걸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네. 외호수님 아직 다 안 풀리신 거예요? 뭔가 궁금한 게 더 남아 있으실까요? 아니 이제 저기 가격 상승이 좀 될까 네. 해서. 네. 그래서 여쭤본 거거든요. 조금 이제 올라갈 기미가 보이질 않나 이런 이제 기대를 갖고 네. 계셨던 거죠. 지금 뭐 수요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겁니다. 그동안에. 근데 이제 그 지금 뭐 저 파주 쪽도 수요자가 없다가 뭐 나타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은 뭐 안으로 들어오려면 팔고 들어와야 되는 시점인데, 그 사이에 가격 계속 올라갈 수도 있지만 매수 수요가 그렇게 막 많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 중에서 41평이 꼭 필요한 사람들,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귀한 물건이 되겠지만, 과연 그런 수요자가 10명 중에 몇 명 있겠나, 그거를 봤을 때 많진 않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워낙 또 대형평이 별로 없다 보니까 나름대로 또 인기는 있는데, 그만큼 피가 많이 뜨지도 않고 많이 떨어지지도 않고 그냥 고망고망해요. 그러면은 이거를 팔고 다른 걸로 갈아타셔서 거기서 차익을 보시는 게 조금 더 빠르지 않겠나.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거주하시는데. 네. 예. 딱 부러지는 물건 자체가 아니에요. 물건 자체가 원래부터. 지금 거를 계속 가지고 있는 것보다 빨리 또 이렇게 액션을 다른 걸로 취했을 때 수익률이 더 높아진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송현님 고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게 정말 맞는 방법인가. 네네. 예, 송현님 고맙습니다. 네, 예. 네, 수고하세요. 네. 이제 물건을 사실 때부터 이게 이제 투자용이냐 아니면 실거주냐 네. 이게 기준이 좀 서야 되는데, 투자 겸 실거주를 바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대부분이죠. 네. 지금 사실은 이 지역에서 이 정도 가격 나가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래요? 네, 평당 천만 원에 전세도 3억까지. 그러니까 주변이 살기 되게 좋으니까 같은 금액에 그냥 거주를 하시는 건데, 내 주택을 사고자 하는 걸로 봤을 때 거기에서 뭐 평생 사는 사람 아니면 그거를 그렇게 4억씩 주고 살 수 있는 상황이 되느냐. 사실은 보통 2억 5천, 김포한강 신도시 가도 평당 천만 원, 2억 5천이면 충분히 좋은 거 사거든요. 네, 아파트 네. 전용도 넓고. 그러니까 이걸 살 거냐 아니면 좀 더 좋은 지역에 가서 살 거냐, 이 부평 자체로도 굉장히 좋긴 한데, 그러니까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 그렇게 또 막 뜨지도 않고 그런 사이에 딱 있어요. 그러니까 답이 애매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 상황을 네.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아, 그렇군요. 참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나은 방향으로 전략을 챙겨드려요. 다음 분도 전화 연결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 반갑습니다. 어느 곳 궁금하신가요? 네. 예. 아니, 말씀 주세요. 아니, 네. 여기 화서역에가 네, 화서역? 호롱. 예, 예. 예. 호롱 아파트거든요. 네, 네. 예, 35평을 내가 지금 현재 살고 있어요. 그러시군요. 네. 예, 근데 이걸 팔고 동탄으로 한번 가 볼까 싶은데. 네. 여기가 분당선이 들어온다 해서 좀 예. 그때까지 기다려보라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조언을 한번 받아볼까 싶어 전화드렸습니다. 혹시 동탄 쪽으로 이사를 가게 된다면 어느 곳은 아직 확정은 안 지으신 거고요? 뭐 보신 거는 없으신가요? 일동탄에가 예 조카가 살아요. 아니 그래서 뭐 아파트에 한번 뭐, 가볼까? 아 네. 그쪽 부근으로 한번 가볼까 고려하고 네. 계시군요. 알겠습니다. 일단 한번 점검해 볼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예, 대표님. 네. 아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통화하기가 엄청 힘들어요. 아이고, 저희가 좀 그렇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아이고, 지금 이제 원래 아파트 지금 35평에 거주 중인데 지금 동탄으로 네. 좀 갈아타게 하고 싶다. 그럼 그 목적은 무엇이냐? 이걸 한번 여쭤볼게요. 아니, 이 아파트가 좀 이제 10년 넘었잖아요. 네, 낡아서. 네. 그래서 이제 살기는 엄청 좋아요. 여기가 그렇지, 공원도 많고. 좋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한번 그래볼까 한데. 동탄 일기가 조금 더 신축이라서 글로 갈까? 아니면 지금 예. 현재 꽤 오래됐으니까 갈아타기 할까? 근데 신분당선이 예. 생기면 차익이 날 거니 기다렸다 갈까? 뭐 이거 아닙니까? 예. 그죠?
네. 자, 동탄 1기 신도시는 투자형으로 가는 게 아니라 거기는 그냥 2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빠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구입으로 들어가는 거지 차익을 내려고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살기는 잘돼 있습니다, 거기에. 근데 지도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지도를 잠깐 보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보시게 되면 위에가 이렇게 판교가 있죠? 예, 위에가 판교가 있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뭐 정자를 지나가지고 수원으로 가서 맨 밑에 동탄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 사업성으로 어떤 아파트에 대한 그 얘기를 할때 밑으로 여기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가격이 빠지고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가격이 올라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수원, 말씀하신 수원이 지금 여기 있거든요. 중간에. 물론 이제 뭐 이쪽 동선하고는 다르겠지만 동탄이 저 밑에 있죠? 말해도 예, 저 밑에 있고 일단은 놔두고 가겠다. 예. 일단은 네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원 자체가 지금 이제 그뭐 수원에 강남도 있고 강북도 있고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얘는 주변에 학교도 있고 여러 가지 편의시설과 수요자층이 좀늘 있잖아요. 그죠? 나름대로 있어요. 가격 대비 해가지고 주변에 이제 학교도 있고 여러 가지가 호수도 있고 성균관대도 있고 뭐 많아요. 자 지금 딱 보시게 되면 옆으로 지금 뭔가가 정자호멧을 신분당선이 지나가는 선에 있죠? 요렇게. 그러면 이제 얘가 지나갈 때까지 조금 분위기 좀더 타도 괜찮겠다. 차라리 동탄 가지 말고. 예. 요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도움 되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전화 주세요. 아, 너무 반갑습니다. 예. 자주 문 두드려 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전화상담 외에도요, 문자 통해서도 질문 접수받고 있죠. 어떤 질문 들어와 있는지 만나보겠습니다. 5595님께서 연락을 주셨어요.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 부러워요. 무리를 해서라도 집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봉천동에 있는 보람의 롯데캐슬 전망 어떤가요? 질문 주셨습니다. 봉천동으로 가보겠습니다. 롯데캐슬, 예. 네. 괜찮습니까? 사투요. 신혼집 장만하려나 봐요. 그렇죠. 신혼집 장만하려고 그러는데, 여기가 상당히 대형 평형으로 되어 있고, 그, 롯데백화점 뒤쪽으로 해가지고, 뭐, 좀, 편의시설도 좀잘돼 있긴 합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대형 평형인데도 불구하고 가격대가 뭐한 6억대부터 뭐 이렇게 시작도 하고, 뭐 9억짜리도 있는데, 평형이 굉장히 커요. 그럼 이제 살기 좋은 곳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게, 프리미엄을 보기에는 무리가 좀 있다. 하지만, 투자용도로는 조금 그렇다는 그렇죠. 말씀인 거죠? 네. 투자용으로는 조금 그렇다. 네, 그 조금 표현이 딱 그렇다. 맞겠네요. 네. 조금 그렇다. 왜냐면 이 동네 사시는 분들 되게 싫어하세요. 말씀을. 조금 그렇다. 맞아. 맞아. 네. 하지만 지금 현재 그 롯데백화점도 있고, 그 살기가 되게 좋은 지역에 딱 자리를 잡고 있고, 어디로 나갈라 그래도 뭐 길도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지금 살기, 거주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곳 중에 하나다. 그러면은 싸게 저렴하게 살기 좋다. 요 정도. 거기에다가 뭐 아파트도 있고 주상복합도 있고 뭐 대단지는 일단 아니니까 우선은 차익보다는 실거주하기 좋다. 요 정도까지 말씀드리고 만약에 차익까지 본다 그러면 같은 가격대면은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뭐 금액의 차이가 있겠지만 지렛대 효과를 이용해서 조금 더 중심부로 들어와서 아파트로 들어가는 거를 또 권장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 봉천동에 있는 지금 우리 시청자분께서 문자 주신 요 아파트 네. 경우가 아니라도 좀 같은 맥락으로 좀 이해를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왜 대형평을 그렇게 크게 신혼부부께서 조그만 데서 하시면 더 좋을 그래도 텐데. 근처에 조그만한 평수도 아파트도 많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근처에 아파트 그 가격대라면 네. 조금 더 안으로 들어와서 조금 더 이제 우리가 보시게 되면 지도상으로 잠깐 보시게 되면 네. 요렇게 강남도 7호선 근처로 가든지 그죠? 네. 7호선 근처로 가든지 그쪽으로 와서 좀 매입을 해 놓으시는 게 낫지 않겠나. 아파트로. 예. 왜냐면 대형 평형이 사실
대가족이 사는 거 아닌 이상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의미가 별로 없고 그거 가지고 무슨 차익을 낸다 이런 건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2만 세대 이주 때문에 막 부족해가지고 마치 무슨 가격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진정한 가격 오름세가 아니다. 그러면은 진정한 오름 가격세를 봤을 때 너무 구축으로 가셔갖고 비싼 돈 주는 것도 좀 리스크는 있습니다. 하지만 적당선에서 덜 오른 것들이 있긴 있어요. 그거 좀 찾아서 그렇게 하면 신축으로 아예 그냥 가셔도 괜찮고요. 네, 그러면 네. 네. 우리 시청자님께서 저에게 문의를 넣어주셨다는 것은 단순히 나 그냥 실거주 목적이에요라고 해서 물어보신 건 아닌 것 같아요. 분명 투자도 염두에 두고 여쭤보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우리 신 대표님의 가이드라인을 한번 체크해보고 지도 펼쳐놓고 한번 매물 찝어서 다시 한번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방송 외에도 세미나 이용하시면 여러분들 편리하게 또 이용할 수 있어요. 일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신한선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2015년 부동산 핵심 전략과 소액 투자처 바로 알기라는 주제예요. 9월 12일 토요일, 14일 월요일 오후 12시 30분부터 진행됩니다. 797-0300번으로 문의해주세요. 날씨도 선선해졌으니 세미나 이제 참석하시죠? 일주일에 두 번입니다. 여름 때는 너무 더워서 밖에 나가기 싫으니까 못 나가셨다면 이제는 좀 부동산 투자로 돈 좀 버신다면 가셔야 되는 거 맞죠? 예, 네, 여름에 이제 사스 때문에 잠깐들 이제 계시다가 메르스죠. 응. 아, 사스가 아니라 메르스군요. 네, 어디 갔다 왔죠, 제가? 자, 메르스입니다. 근데 지금 뭐 그때도 사실은 이제 투자하실 분들은 또 오셨어요. 맞아요. 근데 네. 지금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많이들 움직이고 계시는데 사실 추석 전에 움직여라, 추석 전에 움직여라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또 많이 오세요. 네, 네. 오셔가지고 실제로 예전에 샀던 물건 가지고 세무 컨설팅을 받으실 때 답답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어떤 것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임대사업자를 안 내야 될 거를 낸 경우도 있고 내야 될 거를 안 낸 것도 있고 또 이제 전혀 모르셨다가 세미나를 듣고 나서 아 이런 게 있었어? 이러고 이제 그때 알아보고서 하려 그랬는데 이미 명의가 등록이 돼가지고 빼도 박도 못하는 취득 목사 들어가니까 이게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무엇을 사시든지 간에 일단은 세무를 잡고 사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미 사갖고 오셔서 안 되는 컨설팅을 짜맞추려고 그러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근데 왜냐하면 또 임대사업자를 안 내야 될 걸 왜 내셨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이미 해버린 이미 건데. 해버렸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다 제대로 드리지도 못하는데 뭘 사시든지 간에 뭐 재건축 아파트도 마찬가지고요. 그 네. 안에 숨어있는 세테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 그리고 내가 사고자 하는 주택, 상가 그리고 수익형 부동산 사기 전에 누구 명의로 어떻게 갈 거냐 잡고 가야 돼요. 그리고 물건에 대한 가치도 얼만큼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이것이 돈이 될 수 있어야만이 이게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서 4년 있다가 쏟아질 베이비 부모분들한테 쫙 다 뿌리는 상황이 되는 거지 이게 그냥 한 1, 2년 반짝하고 뜰 곳에 가시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볼 줄 아는가 이런 거에 대한 세미나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세미나에 오시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수익형 부동산을 사는 법 그리고 재건축 관리 처분된 물건을 살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고 내가 팔 때 과연 어떤 걸 주의해야 되느냐 아니면 관리 처분이 나가지고 내가 입주권으로 바뀌었는데 입주권이 바뀐 상태에서 매도를 할 때 이것이 양도세가 비과세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런 거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잘못 컨설팅 받으셔가지고 손해보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한 20군데 물어보고 오셔가지고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50% 50% 다르게 얘기해요. 이런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정확하게 세무 컨설팅도 오시게 되면 중요하게 대체적으로 다 말씀을 해드리니까 만약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은 오셔서 상담을 들으시고 세미나를 들으시면 많은 정보를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오셔서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아! 이렇게. 예를 들자면 10만 원짜리 우리가 밥솥을 팔 때 30만 원짜리 있는 좋은 기능을 얘기 안 하고 팔잖아요. 네, 네. 똑같습니다. 부동산도. 그러니까 우리는 30만 원짜리에 있는 걸 알고 샀을 때 10만 원짜리가 어떤 건지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들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네.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긴 했는데 추석 전에 집 사야 된다라는, 물론 이제 어느 곳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네. 사야 개발, 된다 쪽에 개발지 수익형 인가요? 같은 경우는요 분명히 추석 지나고 나면요 가격이 더 오릅니다. 여기까지만 네. 설명드릴게요. 궁금하시다면 세미나를 이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은 팁들을 여러분들께 드릴 거예요. 오늘 신화경제연구소 신화선 대표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알짜 매물 정보 소개해 드릴게요. 2077-6394번으로 전화 주셔야 매물 정보 얻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 모셨고요. 창조경제부동산연구소 김원준 팀장, 두인 R&A 투자연구소 손은경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떤 매물일까 궁금하시죠? 하나씩 열어드리도록 할게요. 김원준 팀장께서 오늘 한 가지 준비하셨나요? 어느 곳입니까? 네, 먼저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지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중심 서울입니다. 자, 서울의 중심 바로 중구가 되겠는데요. 중구의 신당동 매물 준비했습니다. 자, 이곳 같은 경우 서울의 중심이면서 또 상업의 중심지 그리고 관광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자, 앞으로도 꾸준하게 그리고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그리고 관광특구 지정 등 정부에서 열심히 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자, 앞으로 높은 차익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이곳 같은 경우 이렇게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앞으로나 미래에나 더더욱 발전되고 또 관광과 산업에서 한국을 이끌어갈 지역에 희소성 있는 다세대 주택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저희 매일매일 세 가지씩 살펴보는 거 알고 계시죠? 나머지 두 개 손은경 이사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사님 어느 곳입니까? 네, 그 얼마 전에 얘기가 나왔었죠. 그 한강 종합계획입니다. 마스터 플래닝 계획 나왔는데요. 그래서 한강의 그 자연성 회복과 그 관광 자원화 추진 계획과 더불어서 그 용산에 많은 개발 호재가 이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입니다. 지금 뭐 용산 미군기지 이전을 필두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그 개발 호재들이 터져서 너무나 많기 때문에 말로도 할 수 없을 정도인 바로 용산의 효창동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도 잘 아시는 부동산의 핫이슈 바로 재건축이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강남과 서초권의 재건축 지금 바로 본격화 시작이 돼서 이주가 나오면서 그 해당 지역의 전세가와 매매가도 올리고 있지만 그 이주 수요를 다 감당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서초권과 강남권에 이주하시는 분들이 바로 오실 수 있는 곳 바로 동작구입니다. 동작구 중에서도 바로 서초구하고 바로 연접한 사당동인데요. 이 동작구에는 또 동작구 자체에 또 재건축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사당동에도 재건축 단지 그 주택 재건축 구역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강남 서초의 재건축과 동작구 자체의 재건축으로서 전세가와 매매가가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 것. 동작구 사당동의 매물입니다. 이렇게 저희 오늘 세 가지 들여다보려고요. 하나하나 열어봅니다. 첫 번째는요. 용산구로 한번 가실까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고 오겠습니다. 용산구 효창동 다세대주택 살펴보겠습니다. 6호선 효창공원남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 위치에 있는 매물이에요. 이번 달입니다. 2015년 9월 말에 준공 완료될 예정이고요. 5층 건물 가운데 2층 소개해드립니다. 매매금액 2억 5,500만 원입니다. 전세보증금이 2억 2천만 원 내다보고요. 이걸 제하고 나면 실제 투자금액 3,500만 원 내다볼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계 스마트맨 손은경 이사께서 준비하신 첫 번째 매물이에요. 한번 들여다볼게요. 스마트맨 예. 어울립니다, 이사님. 아, 고맙습니다. 투자 포인트 어떻게 잡을까요? 네, 용산.
용산을 딱 떠올리면 좀 예전에는 가슴이 좀 먹먹했습니다. 서울의 중심이어서 굉장히 발전할 곳인데 아직 그렇지 못한 지역이기 때문에 참 답답함을 느꼈는데요. 차를 타고 지나가거나 전철을 타고 지나갈 때. 자, 그런데 지금 이 용산, 잠재돼 있던 이 용산이 바로 본격적으로 꿈틀꿈틀 움직이고 있다는 건데요. 아까도 방금 전에 그 추천 포인트에서 말씀드린 거죠. 한강 마스터 플랜 계획, 바로 한강 자연성 회복과 그다음에 관광 자원화 계획이죠. 그래서 관광 루트, 그래서 이 해당하는 지역을 특히 용산과 이촌 지역을 어울러서 또 이제 관광 루트화 하겠다는데요. 그래서 한강의 개발 계획과 더불어 용산 자체에 또 그동안 개발이 시작되지 못했다가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미군기 이전과 용산 공원 개발, 그다음에 국제 업무 지구의 이제 가시화, 그리고 국내 최대 규모의 도시형 면세점, 그리고 최대 규모의 호텔, 그다음에 서울 최초의 의료형 관광 호텔, 그다음에 대기업 본사들의 이전, 그다음에 재개발 구역들의 활발한 움직임. 더 이상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시간 한계상 다 말씀 못 드릴 정도로 많은 이러한 계획들이 이제는 움직이고 있다는 점. 이게 바로 첫 번째 포인트고요. 자, 두 번째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잠재돼 있던 가치가 그동안 그 발현을 못하고 있었는데 지금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바로 계획들이 실현이 되고 차근차근히 진행이 되고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제 앞으로는 이제 용산에 있는 매물을 취득하고자 해서 시간이 지날 때마다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하실 수밖에 없는데요. 바로 지금이 바로 저렴하게 취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것. 이게 두 번째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자, 효창동 매물 저희 살펴보고 있어요. 일단 부동산 투자하기 위해서라면 입지적인 여건 낱낱이 봐야 되잖아요. 어떤 특징도 있습니까? 네, 본 매물 용산 효창동인데 바로 역세권입니다. 도보로 본 매물에서 이제 걸어가시면 3번에서 4번 정도면 이제 6호선 효창공원역이 있고요. 또 우측으로 한 7, 8번 정도 내려가면 또 공덕역이 있습니다. 이 공덕역은 무려 4개 노선이 지나가죠. 5호선과 6호선 공항철도, 그다음에 경의중앙선. 그리고 이제 아까 효창공원역도 이제 향후에 그 경의중앙선의 그 효창공원역 역사가 개통이 되면 더블 역세권이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교통 여건이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예정이고요. 자, 그리고 주변에 그 서울을 중심이기 때문에 교통 4통 8탈이죠. 그래서 한강대교를 중심으로 해서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있기 때문에 강남, 여의도, 영등포 어디든지 이동하시 굉장히 좋다는 점이고요. 자, 그리고 이 본 매물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위쪽으로는 효창 운동장과 효창 공원이 있고요. 또 아래쪽으로는 바로 한강공원 도보로 접근 가능하죠. 그리고 도보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가게 되면은 용산 미군기지, 아직은 공원화가 안 됐지만 이제 공원화가 시작이 될 곳. 그래서 무려 70만 평 규모의 공원이 있습니다. 바로 녹지 공간이죠. 자, 그리고 가까운 용산역에는 많은 또 편의시설이 있습니다. 네, 백화점, 이마트, 또 영화관, 그리고 또 향후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도시명 면세점 2만 평 규모의 면세점이 생기기 때문에 이러한 편의시설들 잘 갖춰 있고 또 더욱이 주변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그다음에 숙명여대, 그래서 교육기관도 잘 갖춰 있기 때문에 생활하시면서 애들 교육시키기도 좋은 그런 입지에 있습니다. 개발 호재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앞서 네. 투자 포인트 챙겨주실 때 뭔가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동네가요. 어떤 것들 위주로 움직이고 있나 이제 매물같이 끌어올릴 만한 이슈 살펴주세요. 네, 그래도 새로운 이슈죠. 바로 한강 마스터 플랜입니다. 그 서울시와 국토부가 머리를 맞대고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해서 이제 나온 그런 결과인데요. 자, 이 테마는 이렇습니다. 한강 자연성 회복과 관광 자원화 추진 계획인데요. 자, 우리가 그동안 이제 한강이라는 것은 좀 자연성보다는 좀 인공적인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관광객이라든가 아니면 시민들이 접근하기 굉장히 어려웠고요. 특히 관광객들이 와서 볼거리가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외면을 받던 곳인데요. 이것을 좀 더 친환경적으로 자연성을 회복을 한 다음에 이것을 관광 자원화 하자. 우리가 이제 영국에 가면은 테임즈강이 있고요. 또 파리 가면 세느강이 있죠. 영국이나 프랑스를 간다 그러면은 분명히 한번 가보고 싶은 그런 명소지 않습니까? 바로 한강도 그렇게 외국인 관광객들 뿐만 아니라 시민들한테 가고 싶은 곳, 관광을 하고 싶은 그러한 관광 자원화를 하겠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관광 루트 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7개 지구 중에서 여의도와 용산 이촌 지구가 제일 먼저 이제 개발이 되는데 무려 4천억 규모의 비용을 들여서 하고요. 그 관광 루트는 이제 용산역을 출발을 해서 경의선 숲길이죠. 경의선길 따라서 효창공원역을 지나 공덕역, 그다음에 홍대입구역을 지나서 당일리 발전소, 그다음에 또 아래에 밤섬을 지나서 여의도로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노량진 수산시장과 노들섬까지 연결하는 이렇게 환영이죠. 이렇게 뚜그렇게 연결된 그런 환영의 루트를 만드는데요. 이곳이 이제 관광객들이 쭉 이제 움직인다 그러면은 굉장한 유동인구가 생길 거고요. 유동인구가 많아진다 그러면은 당연히 집값과 땅값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그런 호재일 것이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도 다 아시는 그런 개발 호재, 용산 미군기지 개발
이 시작이 됐죠. 그래서 올해부터 유엔사 부지에 대한 개발 계획을 시작으로 해서 향후에 꾸준히 개발 계획이 돼서 2020년 정도에는 이제 용산공원의 본 모습이 보일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용산 국제업무지구입니다. 지금 일시적으로 멈춰 있긴 하지만 이제 법적인 문제가 마무리가 된다면 바로 또 진행이 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용산 미용기지 이전과 다 합치게 된다면 어마어마한 프로젝트가 되겠죠. 자, 그리고 가까운 거리인 용산역 서울역이죠. 서울역의 북부역 세권 개발과 또 서울역 고가의 개발이 같이 또 어울려 있기 때문에 용산역하고의 또 연계성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그다음에 용산에는 대기업 본사들이 많이 지금 이전을 해왔고 이전을 할 예정이죠. 그래서 LG유플러스나 그다음에 현대산업개발은 이미 이전을 해왔고 아모레퍼시픽 본사가 2017년에 이전하기 위해서 좀 한창 공사 중이고요. 자, 그리고 본맵을 주변에는 또 재개발 구역이 많습니다. 효창 4, 5, 6구역이 있는데요. 4구역과 5구역은 이미 막바지 단계, 이주 중이고요. 그다음에 6구역 같은 경우는 사업 시행 기간이 낮기 때문에 향후에 2, 3년 내로 이주가 시작되기 때문에 재개발의 이주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지역. 아, 나머지는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건물 빨리 보러 갈게요. 건물 어떻게 지어집니까? 이번 달 말 예정이라고요? 예, 말 예정입니다. 아마 이게 사진으로도 보셨을 텐데요. 이제 이미 내부 외부 다 마감이 다 끝났고요. 내장도 다 끝냈습니다. 굉장히 고급스러운 내장을 다 갖추고 있고요. 자, 5층 중 2층이지만 앞쪽에서 본다 그러면 4층 높이고요. 뒤에서 볼 때만 2층입니다. 참 특이하죠. 오시면은 그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자, 더욱이 이제 도로가 양옆으로 있다는 겁니다. 앞에는 7m, 뒤에는 5m. 그래서 양쪽으로 주차장 진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하 2층의 주차장 또 1층의 주차장. 하지만 지하 2층이지만 내려가는 게 아니고 다이렉트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이고요. 자, 그리고 세대당 굉장히 많은 주차 대수를 보유했기 때문에 주변에 오래된 다세대보다 굉장히 강점이 있다라는 것. 이게 바로 마지막 매물의 키포인트입니다.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가격은 예, 매매가 2억 5천 5백만 원입니다. 예, 전세로 투자를 하시게 된다면 2억 3천 정도가 전세 가능하기 때문에 3천만 원 정도 투자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대출 한 1억 6천만 원 정도 활용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보증금 5천에서 80만 원 정도의 월세를 받으시면 수익률로 환산했을 때 8% 이상의 안정적인 수익도 있지만 향후에 용산 개발이 성숙화될 때마다 올라가는 시세 차이 꼭 챙길 수 있습니다. 효창도 매물 살펴보고 왔습니다. 매수하실 때 유의할 점 분명히 있어요. 어떤 것들 생각할까요? 네, 지금은 이제 건물 다 올라가서 이제 등기만 올라가면 되죠. 그래서 특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문제점은 특히 없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향후에 그러한 매각했을 때의 시점이나 자금 계획을 꼼꼼히 세우셔서 내가 나중에 잔금을 납부하고 나중에 이제 대출을 받으실 때 이자를 어느 정도 감당할 것인지 현금의 흐름을 잘 꼼꼼히 짚어보셔야겠습니다. 이번 달 말 준공 완료될 예정입니다. 효창동 매물 점검하고 왔습니다. 확인하시죠. 이번엔 김원준 팀장께서 준비하신 매물 열어보겠습니다. 서울시 중구 신당동 다세대 주택 살펴보겠습니다. 2호선, 6호선 신당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 위치해 있습니다. 올해 12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5층 건물 가운데 5층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매매 금액 2억 3천 5백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2억 2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1천 5백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중심권에 있는 매물 한 가지 볼게요. 신당동 매물이고요. 팀장님, 어떻게 투자 포인트 잡고 갈까요? 네, 이거 중구 신당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희소성도 있으면서 천만 원대의 투자가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자, 중구의 70%는 상업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0% 중에서 20% 정도는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다세대 주택지 중구에서 단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굉장한 희소성 갖추고 있는데요. 자, 이곳 같은 경우 전세 투자하실 경우 1,500만 원, 단 1,500만 원으로 투자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아무리 뭐 취득세와 등록세 뭐 그런 걸 다 합하더라도 2천만 원이 채 되지 않는 금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겠는데요. 자, 특히나 이곳 같은 경우 그 주변에 활발한 상업지가 있으면서 현금 보유량이 많은 그런 상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자, 이제 이 상인들이 그 배우지로서 그 최적의 입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북적거리는 상가 매물집 바로 뒤에 이곳 매물 위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만큼 희소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주변에 다양한 대학교들 많습니다. 정말 좀 이따 이제 나열을 해드릴 텐데 자, 이 대학들 중에서
자, 아는 대학이 이름이 있다 그러시면은 이곳에 투자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자, 학생들 같은 경우 이제 대학가 인근에서들 많이들 거주하지만 자, 이 학생들 거주하는데 정말 돈 많이 듭니다. 자, 하지만 이거 중구 신당동 같은 경우에는 자, 상인들의 배우지가 있으면서도 또 학생들의 또 이제 이런 수요를 노려볼 수 있는 곳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높은 그런 차이까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겠고요. 정말 교통이 좋은 곳입니다. 자, 또 뒤에서도 이제 입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자, 이렇게 교통이 좋은 곳은 자, 교통편이 새로 들어설 때만 오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더 꾸준하게 높이 올라가는 그런 그 가치가 높이 올라가는 지역이 되기 때문에 자, 앞으로 이곳 같은 경우 이제 서울 전역으로 뻗어 나가는 그 노선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서울 전역에 있는 그런 직장에 다니시거나 이제 그런 이제 맞벌이 신혼부부들 그리고 인근의 직장을 가지고 계신 그런 모든 분들께 적극적으로 추천드릴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겠다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입지적인 여건 볼게요. 신당동 가면 전철 노선 굉장히 많이 지나가고 아까 대학 말씀해 주셨잖아요. 나열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일단 지하철부터 먼저 나열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1호선부터 6호선까지 전부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 먼저 중구 신당역 2호선과 6호선에서 도보로 3분 거리, 약 200m가 채 되지 않는 거리가 되겠고요. 또 5호선과 6호선 청구역까지는 도보 5분 거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곳은 300m 정도 거리가 되겠고요. 또 1호선과 6호선 지나는 동묘역 같은 경우에는 걸어서 10분 거리, 그리고 3호선과 6호선 약수역까지 이제 또 도보로도 이용 가능하겠고요. 관광객들이 정말 많이 찾는 지역 2호선, 4호선, 5호선 단위는 동대문 역사공원역까지는 도보로 약 13분 정도가 걸리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다양한 노선들 이용 가능하면서 또 바로 인근 옆에 떡볶이 골목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제 교통편, 버스편까지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강남까지 진입하는데 버스 타고 30분이 걸리지 않습니다. 또 지하철을 이용해서 서울 전역과 그 이외 외곽 지역까지 다 뻗어 나가기 때문에 자, 교통적인 면에 있어서는 강남권보다 더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자, 떡볶이 골목 옆에 있고 자, 그래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DDP 동대문 플라자가 또 위쪽에 600m 바깥쪽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쪽에는 또 이제 유명한 재래시장이 있고 주변에 너무나 많은 상권과 그런 관광지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 입지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대학교 말씀하셨죠? 자, 이곳 대학 나열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중에서 아는 이름이 있다고 그러면 이곳을 한번 투자를 결정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먼저 다들 아실만한 고려대학교. 그리고 동국대, 동덕여대, 성신여대, 카톨릭대, 한성대, 그리고 성균관대학교가 있고요. 자, 5km 밖으로 나갈 경우에는 국민대학교, 서경대학교, 이화여대 등이 있기 때문에 정말 대학 그런 수요 면에서는 정말 최적의 입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곳 같은 경우 이제 그 우리 부모님들, 자녀분들 대학에 보내고 학비 약 1년에 1,000만 원이 들기 때문에 4년 잡을 경우 약 4,000만 원, 5,000만 원 정도의 돈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자, 이곳 자 구입을 하셔서 이쪽에 실거주를 하시고 자녀분들 졸업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매도를 하십시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들어갔던 대학 등록금 회수가 가능할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개발 호재도 챙겨볼게요. 어떤 것들 예정되어 있습니까? 네, 일단 이곳 같은 경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관광지라고 역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DDP,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다들 아실 겁니다. 자, 얼마 전에 메르스 돌았을 때 이곳 상권 정말 힘들었는데요. 수만 명의 근로자가 이제 상인들이 근무를 하고 자 매출액 자체가 조 단위로 나오는 그런 곳입니다. 자, 그런 만큼 현금 보유량 많은 사람들이 이곳 신당동에 많이 산다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고요. 또한 이곳 같은 경우 중구 의료 관광 특구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앞으로나 지금이나 꾸준하게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서울의 중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신당 청구 약수 고밀도 개발 계획도 이제 2010년도에 세워져서 천천히 진행 중인데요. 자, 그런 만큼 앞으로 이 지역 정부에서 이렇게 밀고 있는데 안 오를 수가 없습니다. 관광객들이 이렇게 많이 찾아오는데 안 오를 수가 없는 그런 지역이 되겠다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건물 보러 가겠습니다. 신당동 매물 점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어질 예정일까요? 네, 제가 지난주에 아마 그 한계동보다는 두계동, 두계동보다는 세계동, 대단지로 이루어지는 곳에 투자를 하라고 말씀드렸을 텐데요. 자, 이곳 역시 세계동으로 지어집니다. 자, 그리고 전문 관리 업체가 직접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자, 지금 구입하시는 것 좋습니다. 하지만 팔 때가 문제죠. 자, 전문 관리 업체가 관리를 하면 나중에 팔 때 정말 쉽게 더 팔리고 내구 연향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더 잘 팔리고 비싸게 팔린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곳 역시 이제 세계동으로 지어지고 CCTV와 세이프티도 엘리베이터 모두 설치가 되고 자, 월세 수요자들까지 맞추기 위해서 풀 옵션으로 제공이 됩니다. 자, 그런 만큼 전세 월세 매매
이 모든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런 매물이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가격도 살펴주시죠. 네, 매매가 2억 3,500만 원입니다. 전세가 2억 2천만 원이기 때문에 1,500만 원, 2천만 원이 되지 않는 금액으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자, 이곳 같은 경우 이제 내후년, 아니죠, 내년 1월에서 2월 정도 입주가 가능할 걸로 이제 예상이 되는데요. 자, 이곳 이제 또 이사 처리이기 때문에 이 2억 2천만 원 전세를 받으실 경우 1천만 원대에 투자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월세 활용하실 경우 3,080 받으시면은 자, 이제 대출 받으시고도 9%대 높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지역이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구 신당동 다세대 주택에 대한 정보를 다 점검해드렸어요. 매수하실 때 유의할 점 있습니다. 뭘 좀 주의해볼까요? 네, 현재 지금 공사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현장 직접 오셔서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지금 정부 정책 같은 경우 이제 조금씩 이제 완화가 되었다가 다시 조였다가 이런 정부 정책이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앞으로 대출을 받으시거나 하실 때 본인의 신용도를 꼭 확인하셔서 대출을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구 신당동 다녀왔습니다. 이 정보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드릴게요. 마지막 매물이 될 것 같네요. 이번에는 어느 곳일까요? 화면으로 보시죠. 동작구 사당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7호선 남성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 2015년 9월 말, 역시 이번 달 말에 준공 완료될 예정이네요. 5층 건물 가운데 5층 소개해드립니다. 매매 금액 2억 6천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2억 3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3천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매물은 어느 점에 초점을 맞춰볼까요? 점검해 주시죠. 네, 부동산 시장 여러분 뉴스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지금 서울의 핫이슈 바로 재건축인데요. 재건축하시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있던 게 강남권과 서초권입니다. 강남 서초권의 재건축은 대부분 아파트 재건축, 공동주택 재건축이죠. 자, 그런데 이 동작구에도 뭐 공동주택 재건축, 아파트 재건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동작구에는 주택 재건축, 단독주택 재건축으로 굉장히 또 유명한 지역이죠. 옆에 방배동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동작구에는 지금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강남 서초권에서 본격적인 재건축 이주가 쏟아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주 수요를 그 자체 강남과 서초에서 다 받아들일 수 없다.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주 수요들이 결과적으로 어디로 넘어가느냐. 바로 가까운 송파나 동작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너무 높은데요. 특히 동작 쪽으로 넘어오시는 그런 이주 수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초와 강남권의 이주 수요뿐만 아니라 또 아까도 말씀드렸던 동작구 자체의 주택 재건축 수요, 그 수요 때문에 이중의 시너지 효과. 그래서 동작구는 굉장한 지금 전세난인데요. 그 지난 8월에 그 동작구의 전세가율을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요.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 동작구가 3위를 했습니다. 무려 77.4%죠. 80% 가까운 전세가율. 무려 엄청나게 높은 전세가율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세 대란, 전세 지옥이라고 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가도 같이 올라가는 지역이라는 점이죠. 그래서 향후에 꾸준하게 임대가, 매매가 상승을 볼 수 있는 지역이라는 점이 첫 번째 포인트고요. 자, 두 번째 포인트는 이제 교통망이 더 확충이 된다는 것이죠. 굉장히 또 좋아진다는 것. 그래서 특히 이 동작구에서 서초구 강남을 다이렉트로 연결주는 터널, 장제 터널의 공사가 올해 착공 예정이고요. 또 사당역, 가까운 사당역 인근에는 강남 순환 도시고속도로죠. 사당 IC가 내년에 또 개통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교통망이 더 좋아진다는 게 두 번째 포인트. 자, 마지막은 이겁니다. 분양가가 굉장히 저렴하다. 선분양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다른 매물보다도 굉장히 저렴하게 나온 분양가를 구성하고 있다는 게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입지적인 여건부터 보겠습니다. 교통적인 측면에서의 장점은 뭘까요? 네, 이것도 역세권 매물입니다. 우리가 투자하실 때는 역세권 굉장히 많이 찾지 않습니까? 바로 7호선 남성역 도보로 4, 5분 정도입니다. 걸어가시면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리고 한정거장 가면 이수역, 4호선과 7호선이 지나가지요. 또 가까운 곳에서 사당역이 또 있습니다. 또 2호선이 또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변에 굉장히 전철만 잘 갖춤돼 있고, 자, 도로망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바로 우측에 동작대를 중심으로 해서 사당로와 그다음에 남부순환로, 또 위쪽에는 동작대교가 있기 때문에 용산까지 바로 연결이 되겠죠. 특히 동작구의 사당동은 바로 서초 권역과 강남 권역으로 굉장히 가깝게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많다라는 것이고요. 자, 아까도 말씀드린 장제 터널에 또 올해 착공이 되기 때문에 바로 다이렉트로 강남권까지 갈 수 있고 또 가까운 곳에 강남 순환도시고속도로의 개통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금천구 시흥과 강남구까지 바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향후에
제2경인고속도로나 서해안고속도로도 바로 연결이 돼서 탈 수 있게끔 교통망이 굉장히 좋아진다는 것이고요. 또 주변에 또 임대 수요를 바라볼 수 있는 대학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숭실대학교, 중앙대학교, 총신대학교, 서울대학교. 그래서 굉장한 그 많은 임대 수요층이 있고요. 더욱이 서초권과 강남권에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입지라는 것이고 또 주변에는 굉장히 많은 또 편의시설이 있습니다. 뭐 중앙대학교 병원이라든가 또 사당종합복지관, 그다음에 문화센터. 그리고 뭐 치안센터라든가 굉장히 재래시장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거 환경으로서 갖출 수 있는 인근의 초중고와 그 다음에 마트들 이런 것들이 구성이 잘 돼 있어서 생활하시고 또 교육하시기 좋은 그런 입지를 갖고 있습니다. 개발 가능성도 고려를 해서 투자 판단을 내려봐야 되겠죠. 개발 호재 뭐가 있습니까? 네, 아까 그 첫 번째 말씀드렸던 그 추천 포인트하고 좀 겹치는 방향인데요. 사당동과 방배동의 재건축 이것이 이제 바로 큰 개발 호재입니다. 이걸 강남에서 넘어오는 재건축의 이주 수요뿐만 아니라 그 사당동에도 그 재건축 단지가 우리 5개가 되는데요. 그중에서 일단 1구역과 2구역 같은 경우에 이미 이주가 시작이 됐고 3구역 같은 경우에 사업 승인이가 나서 곧 1, 2년 사이로 또 이주 수요가 또 폭발을 할 것이고요. 특히 이제 바로 사당동에 연접해 있는 서초구에 있는 방배동이죠. 방배동에는 12개의 구역 중에서 그 공동주택 재건축 두 군데를 빼면 8개 구역이 주택 재건축 구역인데요. 이미 3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이주가 진행 중이고 가장 큰 그 단지죠. 뭐 구역이죠. 5구역입니다. 5구역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 수가 1,200명인데요. 나중에 이주 세대만 하더라도 2,000세대가 넘습니다. 임차인 포함을 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그 내년이면은 이주가 폭발하기 때문에 그 이주 수요를 볼 수 있는 가장 큰 호재고요. 그 나머지는 뭐 장제 터널이라든가 그다음에 사당 IC의 그 강남 순환고속도로의 개통 이런 것들이 또 큰 호재이고 더기 마지막에는 사당역 이수역의 지구 단위와 그다음에 남성역 중심의 그 역세권 개발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건물 특징 살피러 가자고요. 가격도 살펴주시겠습니까? 네, 가격은 2억 6천만 원입니다. 전세가 2억 3천만 원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금 3천만 원이면 가능하고요. 자, 대출 1억 8천 정도 활용해 보시고 보증금 3천에 월 한 85만 원 정도 받으신다고 하면 이자를 감안했을 때 390만 원 정도의 순이 그리고 7% 이상의 수익률도 예상이 되고 건물은 총 5층 중 5층입니다. 예, 투룸 구조죠. 예, 3베이 구조로 있기 때문에 개방감과 통풍 굉장히 좋고요. 특히 이제 내부에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돼 있어서 이동하시기도 굉장히 편하고 또 천정 시스템 에어컨과 안방 붙박이장, 무인 택배함, 또 개별 창고 등이 또 제공되기 때문에 임대하시기에 굉장히 좋은 매물입니다. 이번 달 말에 준공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5층 건물로 지어지는데 그중에 5층 매물 저희 소개해드리고 있어요. 투룸 구조입니다. 동작구 사당동 매물 유효점 뭐가 있을까요? 네, 이것도 거의 이제 외장은 다 끝나 외부 골조는 다 끝나고 내외장 중이거든요. 그래서 건물 보시면은 어느 정도의 윤곽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현장 가보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추천 포인트를 그냥 귀로만 듣고 계시면 마시고 현장에 가서 꼼꼼히 확인하시는 그런 해안이 필요하시겠습니다. 그렇죠. 비교해 보셔야 됩니다. 직접 가서 두 눈으로 확인하셔야 되고요. 마지막 매물까지 살피고 왔습니다. 화면으로 정리하시죠. 손은경 이사의 무료 세미나 일정 들어와 있습니다. 소개해 드릴게요. 손은경 이사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부동산 소액 투자와 시장 전망이라는 주제로 열리는데요. 9월 16일 수요일 오후 2시입니다. 2077-6394번으로 문의해 주세요. 같은 번호로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린 매물에 대한 궁금증도 해결을 해드릴게요. 방송 이후에도 전화 주십시오. 오늘 두인 R&A 투자연구소 손은경 이사, 창조경제부동산연구소 김원준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